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솔로로 한번 싱글을 또 발매하게 된 윤덕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이 노래는 외조라는 곡이고요. 제가 예전에 루시아 씨와 함께 듀엣으로 발표했던 곡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루시아 씨에게 좀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작곡을 했었는데요. 새롭게 편곡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의 완전히 새로운 곡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춤을 추는 신이 나오는데요. 노래가 그루브가 그루브인 만큼 립싱크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루브 같은 게 나와서 제가 춤을 좀 추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제가 뭐 춤을 잘 춘다, 춤을 좀 추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춤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아직까지 그 본능의 몸부림 같은 정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기대하시는 바와 어떤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흥에 겨워서 나오는 모습에 깜짝 놀라시고 아니 이런 면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저의 새로운 싱글 왜죠? 12월 27일에 발매가 됩니다.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. 조금은 춥고 쓸쓸하지만 신나는 어떤 내적인 어떤 따뜻함들, 흥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요. 많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덕원이었습니다. 나를 잡아주세요. 제발 들어주세요.